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춘 LNG 풀 밸류체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풀 밸류체인은 크게 업, 미드, 다운스트림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E&P 사업 중 탐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NG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만큼 아무 지역에서나 탐사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탐사에 앞서 관권 취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지하자원 개발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다수가 묻혀있을 법한 곳을 광구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기업은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정부와 직접 협상 진행, 탐사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권을 얻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규 탐사 광구는 정부와 4년 또는 6년의 관권 계약을 맺습니다. 탐사 자료를 취득 처리, 해석해 유망성을 평가하고 시출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편이죠. 석유나 가스는 유기물들이 오랜 세월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변환된 근원암에서 생성되는데요. 이후 저장 보관될 수 있는 저류암으로 이동하고 이동을 멈추고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는 뚜껑인 덮개암과 잘 모이고 보존할 수 있는 트랩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석유 시스템이라고 하고 탐사 성공의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탐사는 지구 어딘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실제 가스를 가지고 있을 곳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땅속 깊이 묻혀있을 가스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보물찾기와 같은 지하 지질 구조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질학자는 퇴적물이 어떻게 쌓이고 지층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지구 물리학자는 인공지진 파탄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층 구조를 사진을 찍듯 땅속을 스캔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죠. 인공지진 파탄사는 인위적으로 파를 발생시켜 지층 경계에서 반사, 굴절된 신호를 분석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지하를 MRI처럼 보는 방법입니다. 가장 유망한 지역을 찾아내고 결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땅을 뚫어 확인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지점에 가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사 시출을 진행하고, 만약 가스를 발견했다면 가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상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 시출로 이어집니다. 또한 시추공 내에 특수한 측정 장비를 내려보내 지층의 암석과 그 안에 포함된 유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물리검층 작업도 함께 수행됩니다. 여기에 실제 지층 샘플을 채취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케이크 단면에 빨대를 꽂아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코어 채취 과정은 지금까지 가상으로만 그려왔던 암석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답지와도 같습니다. 압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작업 중에는 머드를 계속 주입하며 지층에 따라 이 진흙의 밀도를 꼼꼼히 조절하는 섬세한 관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블로아웃과 같은 위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저 바닥에 특수 장비인 BOP가 필수로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지질 모델을 만들어 볼까요? 앞서 진행한 지질, 지구물리, 암석물리 모든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해 지질 모델링 작업을 하는데요. 해당 모델링을 기반으로 저류 엔지니어의 시뮬레이션 최적화 작업을 통해 지하의 가스가 어떻게 퍼져 있을지 최종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긴 탐사를 거쳐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타당성 조사. 기술적으로 생산 가능한지, 상업성은 충분한지를 따져봅니다. 설비를 위한 수심, 지형, 기후 같은 환경 정보의 확인도 필수이죠. 두 번째는 설계로, 해상 플랫폼을 세울지, 부유식 설비를 놓을지 등 개발 방식의 큰 방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사. 실제 설계 최적화 및 투자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이어지는 EPCIC 공사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플랫폼과 설비가 마련되면 가스를 끌어올리는 생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해저 생산정에서 끌어올린 가스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계약된 구매처로 공급되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꾸준한 생산량 관리와 설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E&P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E&P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중 최초로 2000년대 초 미얀마에서 광권을 확보해 10여 년 만에 첫 가스 생산에 성공했고, 현재는 하루 약 5억 입방 PT의 천연가스를 미얀마와 중국에 공급하고 있죠. 2022년에는 호주 세넥스 에너지를 공동 인수해 퀸즐랜드 지역 가스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해상 육상 모두에서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에너지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도 신규 탐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 그 해답은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도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